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12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2연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참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제 연기의 이치로 이렇게 인과이치죠. 연기를 이제 우리 이 교단 것으로 보면 인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을 지으면은 반드시 과를 받는다. 과가 따른다. 인을 지으면 과가 따른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12연기를 그 3세 인과이치로 지금 이제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연기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초기 교리, 모든 교리가 다이 반야심경에 지금 다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뭔가 하면은 반야심경에 그 다음 구절이 무고진멸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고진멸도. 무고진멸도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것을 고진멸도를 이제 지금 하시는데, 이건 이제 지금 뒤에 이제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또 이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요, 사성제 그럽니다.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제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법문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는 산스크리트어로요, 아리아 사티야. 아리야 사티야.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아리야 사티야. 아리야 사티야. 이 아이를 이제 AA를 이렇게 대문자로 쓰네요. 아리야 R 예. 아리야 사티야. 이제 이거 사성제. 이것의 의역이다. 의역. 뜻으로 번역한 것이죠. 원래 산스크리트의 아리아 사티아를. 그래서 이제 이 아리아는 뭔 뜻인가 하면, 요거 두 가지로 이제, 근데 아리아하고 사티아하고요, 두 가지로 이제 아리아는 어떤 뜻인가 하면요, 이제 아주 높은 이런 뜻입니다. 높은. 높은. 사티아는 뭔 뜻인가 하면요, 깨우침. 요 사티아는 깨우침.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한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아리아 사티아,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사성제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는 네 가지 높은 깨우침 이런 뜻이죠. 이제 전체적으로 네 가지 높은 깨우침, 이것을 이제 사성제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지금 한문으로 표현했는데, 영어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하면요, Four Noble Truths. 네 가지 노블은 아주 높은이죠. 오픈 트루스 진리죠. 네 가지 높은 진리다. 영어로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대.
그래서 아마 부처님 법문 중에서 가장 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쭉그 반야심경의 부처님 법문들이 다 지금 나오지만도요. 이 고진멸도가 가장 클라이맥스예요. 부처님 법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고진멸도다. 이 고진멸도의 진리를 지금 설하신 것이 부처님 근본 교리의 가장 핵심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아함경에 이게 이제 이 고진멸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함경은 우리가 50법문이라고 부처님 법문을 하신 것을 다섯 개로 나눠서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제일 첫째가 하엄시에, 두 번째가 아함시에, 세 번째가 방등시에, 네 번째가 반야시에, 이제 다섯 번째가 하엄시에. 이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시는 이 순서가 이제 쭉 이렇게 다섯 가지 법을 하는데, 이 사성계를 제일 처음 설하신 것이 경이 어떤 경인가 하면 아함경에서 설하십니다. 아함경에서 설하는 경이다. 그게 이제 아함경을 제가 이제 처음에 부처님이 성도를 하신 후에 녹야원으로 이제 걸어서 가셨다 그랬죠. 녹야원으로 가셔가지고 하엄도리를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진녀들 이 비구들이요 처음 듣는 법문이라 못 알아들어요. 그거 못 알아들으니까는 처음에 하엄시를 며칠간 설하다가 그냥 이제 하엄을 안 해버리고 그다음에 아함경을 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함경에는 왜 아함경을 설하는가 하면요, 아함경은 초입자들이 듣기가 이해하기가 좋은 경이에요. 초입자들이요. 그래서 왜 아함경이 그렇게 초입자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좋은 경인가 하면은 아함경 속에는 뭐가 많은가 하면 다란이가 많아요. 다란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주문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제일 쉬운 것이 뭔가 하면요, 주문을 일러주고 이 주문을 자꾸 외우면 너희들이 복 받고 지혜가 더이고 좋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아함에는요 이 다란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문이 많은 경을 설해가지고 사람들의 지혜 정도를 서서히 높여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요. 높여가가지고 아함경 설하시고 아함을 아니까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함을 몇 년간 설하시다가 그다음에 방등을 설하시다가 이제 반야로 들어가시거든요. 반야로. 그래서 반야가 또 가장 부처님의 고준한 것이 뭔가 하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엄을 이제 설하시고 그래서 일생 동안을 이 법문 5시, 5시로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이 고진멸도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아함경에 나오는 아함경에 처음 설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깨닫으신 근본 진리의 모든 핵심 내용이 다 어디에 들어 있는가 하면 이 고진멸도 이 사성계 법문에 이제 들어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진멸도는 이제 이네 가지인데요.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분석을 해보면요. 이제 고화집, 이제 멸과도 이두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 고는 뭔가 하면요. 집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집은 인이 되고, 고는 뭐가 되는가 하면요, 과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집은 인이 되고, 고는 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 멸도, 요거 멸도거든요. 그래서 멸은 뭔가 도의 결과예요. 도는 멸의 과.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분석이 완전히 그 되어지는 이제 이런 그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 앞에서 우리가 12연기를 그 자상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지금 12연기를 그 두 강좌에 걸쳐가지고 12연기를 전부 다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것이 12연기를 그 이렇게 보면은요, 이 연기 관계를, 인과 관계를 12연기는 12가지로 나열을 했죠. 그래서 복잡하잖아요. 12연기는요.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12가지로 나열을 다 해가지고 복잡한데, 그 12가지로 나열된 12연기를 다시 말이죠. 네 가지의 항목으로 축약시키는 거예요. 12연기를요. 그래서 12연기를 지난 제일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 때 3세 양중인과 그랬죠? 3세 양중인과 생각나죠? 3세 양중인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인, 과거의 인이 현재의 과를 만들죠. 그래서 현재의 과 오가라 그랬죠. 오가를 받으면서 현재의 3인을 짓는다 그랬죠. 3인을 짓는 것. 이것이 이제 12연기가 이제 형성되는 것인데, 이런 3세 양중인과를 이것을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인과를 축약을 시킨 거예요. 축약을 시켜갖고 사성제다. 사성제인데 이 사성제 자체가 이 두 가지로 이것도 많은 인과거든요. 그래서 인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 12연기 자체를 복잡한 12연기를 이제 이렇게 사성제로 이제 정리를 해주는데, 이 관계를 12연기는 뭔가 하면요, 부처님의 잔해정의 도예요. 잔해정 무엇입니까? 연탄 안으로 증득한 거거든요. 예. 12연기는 뭐를 말한가 하면요, 부처님께서 스스로 안으로 증득한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증득한 그 내용을 12가지로 나열을 해놨다니까요. 그게 복잡하죠.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12연기 계속 2시간이나 얘기했는데도 지금 다 못 외우지요. 저도 다 못 외워요, 지금요. 무명, 행, 식, 이제 그 몇 가지는 알아요, 제가요. 몇 가지는 알지만도 생, 노사, 끝에 가서 이렇게 가는 건 알지만도 다 못 외우잖아요. 근데 그 잔해정의 도를 부처님께서 설산수도 용령 고행 하시면서 그 잔해정 안으로 스스로가 정득하는 거예요. 그 정득한 내용을 12연기, 12가지의 연기로 그 잔해정의 도를 나열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침의 내용이에요. 각의 내용. 각의 내용의 나열이에요. 각의 내용을 12가지로 나열해 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니까는 12연기가 잔해정의 도를 이렇게 이제 각의 내용을 이제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얼른 쉽게 이해하기가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지금 우리가 두 시간이나 했지만도 다 그 내용들 지금 다 지금 기억 못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만 하고 나니까는 부처님께서 말이죠.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힘들잖아요. 지금도 이것도 그러죠. 힘들잖아요. 그 힘이 드니까는요, 이것을 알기 쉽게 더 요약을 해야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친 깨달음의 내용을 다른 사람께 설명해야겠다. 내가 깨친 내용을 설명을 해가지고 가르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정리한 것이 뭔가 하면은 사성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거.
이론적인 거예요. 12연기는 잔해적 의도를 이론적으로 인과로 이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사성제는 뭔가 하면요. 사성제는 실천 중심이에요. 설명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인 거예요. 실천인 거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부처님이요. 그 자비방편이 무량무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신의 깨달음의 내용을 말이죠. 12연기로 설하고 나서 그 복잡한 12연기가 너무 복잡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는요. 다시 12연기를 네 가지의 조항으로 딱 추격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건 쉽잖아요. 고진멸도 이거는 안 잊어버려져도요. 아무 해도 안 잊어버려요. 그게 쉽거든요. 그리고 이 인과 시비의 연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연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고집멸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인과입니까? 다 두 가지가 다. 근데 인과이면서 우리는 실천하기에 쉽게 모든 중생들이 말이죠. 쉬운 실천을 통해 가지고 인과의 세계를 해결하거라 하는 그 같은 그 자비방편을 가지시고 제정한 것이 사성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성제가 대충 이제 그런 이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제 고제입니다. 고제. 그래서 부처님의 사실은 수도의 시작이 고에서부터 시작됐죠. 고의 해결이에요. 부처님께서 설산수도 용령고행 하신다 그러죠. 고행을 왜 하시는가 하면요, 인간 세계 속에 일어나고 있는 고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해결을 이해 가지고 고행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고가 왜 나오는가 하면 당신이 말이죠, 문제를요, 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당신이 수도하시고 대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부처님으로서의 출발은 고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부처님의 가장 그 이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를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것입니다. 고. 자, 고. 그래서 고의 해결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문제를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많은 문제에 부닥쳐집니다. 근데 문제가 부닥쳐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문제인데 문제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 많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투성이에요, 사람이요, 사는 것이요. 문제투성인데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사는 사람은요, 타성에 딱 젖어버리죠. 맞죠? 문제를 문제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이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딱 드러낼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법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화, 이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된다. 왜 변화가 안 되는가 하면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단의 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의 교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그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교화가 뭔 문제가 있는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잡아내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문제를 잡아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요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거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은 변화가 안 오죠. 그게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지금 이런 고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고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죠. 이 세상은 모두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문제로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요 고로 파악을 한 거예요. 그 고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고의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부터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제의 첫째는 고제다. 이 고에는요 삼고, 이제 첫째 삼고가, 삼고는 뭔가 하면 고고, 고고는 고의 고예요. 이건 근본 고예요. 근본 고는 뭔가 하면 생로병사예요. 생로병사 자체예요. 이길 고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개고, 이 개자는 무너질 개자죠? 무너질 개자, 무너지자. 아, 우리가요 이게 가정을 꾸리고 살고 집단을 꾸리고 살고 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태어나가지고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무너지죠?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중생들은 거기가 그래요.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가세도 기울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진급도 되고, 강급도 되고, 가세도 그러죠? 그래서 이 무너진다는 것은 강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연상 서문할 때 생로병사, 성조계공, 그거 다 얘기했죠? 그 자체가 뭔가 하면요, 다 진급, 강급, 이거를 지금 설명한 것이거든요. 생로병사, 성조계공, 육도 변화 자체가 전부 이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일어날 때는 괜찮아요. 일어날 때는 괜찮은데 무너질 때는 고통이 심한 거예요. 맞죠? 일어날 때는 뭐 기분 좋지. 막 그냥 잘 되니까요. 그러니까 진급할 때는 좋다 이 말이죠. 근데 계속 진급만 합니까? 아니,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강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개고,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삼고는요, 행고. 행하는 고다. 이 행은 뭔가 하면요, 온 자체가 실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자, 온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예? 색수상행식, 예. 색수상행식, 온. 그래서 온은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것인데, 온 자체가 있는 것이냐, 실제하는 것이냐, 착각하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 행고다, 이 말이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존재 자체가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그거를 행고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걸 이제 지금 삼고. 그래서 이 부처님의 고는 이 삼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삼고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로 가는가 하면요.
팔고로 가는 거예요. 팔고는 뭔가 하면 사고, 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고는 여기서는 생로병사예요. 여기 이제 이 뒤에 사고는요, 첫째 에벨이고, 이거 좀 늦게 봤습니까? 혜성님. 에벨이고,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 헤어지는 이별하는 고. 그 춘향전에 보면은 춘향이하고 이도령이하고 이별할 때 그 이별이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런 게. 그런 게 방자가 뭐라고 하면 참 이별이란 것은 너 자질 거라 나 잘 간다 하면 되는데 뭔 그렇게 사설이 맞느냐고 방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춘향과 이도령의 이별을 이 장면은요 엄청난 고를 지금 거다 한으로 풀어갖고 지금 춘향가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생활 속에서는요 이 에벨리고라고 하는 것이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물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도 없어지는 거 그것도 에벨리고예요. 사람만이 에벨리고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에벨리고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물질이 내게서부터 나가는 거 그것도 에벨리고에 해당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고를 인간 생활 속에서는 항상 가지고 그 살아가는 거다. 이것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에벨이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굽을 덮고 구해도 얻어지지 않는 거. 이것도 많죠. 구해도 얻어지지 않는 거. 이게 좀 우리가 이것을요 아마 일반 중생들은요 이 마음 공부가 없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마 이 고가 엄청난 고일 거예요. 고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평생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보면 가정을 이루고 사는 데도 계속 구하죠. 구함의 연속 아닙니까? 계속 구하지만도 구하는 거 다 이루어집니까? 저도 기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요. 아, 기도가 안 이루어질 때요. 정말로 깜깜해요. 이번에 3월 달에만 했는데 어느 놈이 시험 본다고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3월 달에 열심히 했거든요. 또 떨어졌어요. 또 9월 달에 또 한대. 그러니까 또 9월까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요. 계속. 그래서요, 보통 중생들의 생활은 탐험 가면요, 모든 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하는 것도 한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족이 이제 행이다. 그래서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게 구하는 것이 말입니다. 구가요. 이게 한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은 더 부자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이제 돈을 만 원 벌고 어떤 사람은 이제 9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9만 원 버는 사람, 만 원 버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9만 원 버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만 원짜리 보고 야 너 그 많은 거 갖고 뭐 할래? 나 줘가지고 10만 원 채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모든 인간 생활 속에서 보면 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코예요. 그래서 굽을 덮고 아, 다 부처님 정말로 인간 생활을요. 그래서 코를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이제 굽을 덮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중해고. 이건 이제 한문으로 써야지.
나을 것 같아요. 원중해고예요. 이건 원수, 정오하는 사람. 정오한다 그러죠? 원수, 정오하는 사람. 회, 만나요. 만나는 고통이에요. 원수하고 정오하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뵙기 싫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우리 환타님, 뵙기 싫은 사람 있어요? 원중해고. 이게 내가 예를 들면, 아이고, 이게 들면 안 되는데. 원래 같이 살잖아요, 우리가요. 원래 같이 이렇게 살아도요. 일생 동안을 교단에 우리가 몸담고 같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요, 그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이 얽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근데 좋았던 사이가 옆방에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좋았던 사람이 옆방에 딱 살면은 조석으로만 하는 거예요. 원론도 그런다니까요. 참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일생 동안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 사람을 안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요, 뒤에 가서 언제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왜 만나게 되느냐? 그거는 인을 그렇게 지었잖아요, 우리가요. 인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요. 관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잘 지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만나요. 그 만나면 고통이에요. 그거요, 무심히 지나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맨날 보는데 무심히 지나가기가요.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좋은 생활만 하고 하면 인간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오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네 번째 코는요, 온 성고, 그런 거, 온 성고. 오는 색, 아까 색수상행식 그랬죠? 색수상행식, 오는요. 색수상행식. 이것이 이제 일어나는 고. 이거는 뭔가 하면요, 나라는 존재, 자기라는 존재. 이게 오온의 집합제죠. 나가요. 색수상행식. 오온의 집합제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가 실제한다. 실제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그래서 이 오온 선고를 또 어떻게 하면 오음 선고 그래요. 오음. 이렇게도 말하기도 한다. 오음은 뭔가 하면 욕심이에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욕심이 자꾸 치성하게 나는 고통. 이것도 보통 고통 아니죠? 아이고, 좀 그것 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욕심 사실은요, 다 빼버리고 나면 성인이에요. 근데 욕심을 못 빼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그 욕심에 항상 끄달려 따라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음성고. 이게 이제 사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요 사고는 이제 근본 고고요. 요 사고는 우리가 인간들이 만드는 거예요. 만든 거. 이거는 근본 거예요. 그렇지만 요것은 인간들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어서 받는 거예요. 만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건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이런 그 삼고, 사고, 또 이 팔고, 이런 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수도를 하셨고,
이 해결의 실마리를 깨치고 나오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말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사제 당신이 말이죠 앞에 이제 우리가 반야생경 쭉 하면서요 제일 처음에 이제 오온을 말씀하시죠. 오온 어디 갔어요? 이 오온 있죠. 색수상행식 오온개공이라고 나오죠. 반야생경에서 오온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안근 이근 비근 해갖고 18개가 공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12연기가 공했다 그랬죠. 12연기가 공했다고 다 그렇게 하고는 이 내용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고진별도 이 사성제를 이제 설명을 지금 하시는데, 그래서 이 인간 생활 속에서 이 인간의 모든 시작은 다 고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이 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서 부처님은 이제 기점을 잡으시고, 이게 기점이에요. 그래서 이 기점을 잡고 이제 지금 수도를 하시고 이제 그를 해결을 이제 하신 것이 이제 부처님이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과 이제 쌍을 이루는 것이 집제. 집제. 이제 집제는 산스크리트로 어떻게 쓰는가 하면요, 사모다야 사태야. 사티야. 이것을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어떻게 된가? 집기. 집기. 모아져서 일어난다. 이런 뜻이. 모아져서 일어난다. 자, 이게 모아진다 그랬죠? 모아지는 것을 이제 앞에다 지금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쌓임이다 그랬죠. 쌓임, 계속 쌓인다 이 말이죠. 자, 뭐가 쌓이는가 하면요, 번뇌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번뇌를 끓이잖아요. 번뇌를 끓이면은 번뇌가 집이에요.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한 번, 하나 쌓여, 둘 쌓여, 셋 쌓여, 넷 쌓여, 백, 이게 쭉 가면은요, 천, 이렇게 계속 가면은 계속 번뇌가 쌓이면서 굳어지죠?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뇌가 쌓이면은 그냥 쌓이기만 합니까? 쌓이고 난 뒤에는 반드시 뭔가 하면 기 일어나요. 그래서 쌓임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오온도 말이죠. 오온도요, 쌓인 것이거든요. 오온을 쌓인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쌓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쌓임은요,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일어나게. 그래서 앞에 이제 고를 쭉 설명했는데, 그 고의 원인이 뭔가 하면요, 이 집이다. 말이죠. 집이. 쌓였기 때문에 고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번뇌가 자꾸 한번 쌓이고, 그 다음에요, 번뇌가 쌓이면은, 쌓이고, 한번 쌓이고, 두번 쌓이고 하면 뭐가 생깁니까? 카르마, 업. 업이 생기는 거예요. 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쌓이면은, 번뇌가 쌓이면 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카르마, 업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업장 두텁다 그러죠? 업장 두텁다 이 말은 말이죠. 이 쌓임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벌레의 쌓임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벌레의 쌓임 때문에 고가 생긴 거예요. 고의 원인은 번뇌의 쌓임이다. 쌓임 때문에 생긴 것이다. 자, 근데 이 집의 종류를요, 제가 오늘 지금 집의 종류를 세 가지로 지금 이 집의 종류요. 첫째 집의 종류는요,
생각의 집이에요. 생각의 집. 이게 뭔가 사고의 집. 사고가 자꾸 쌓여. 이게 이제 사고. 생각을요, 한 번 해, 두 번 해, 세 번 해 하면은 그것이 이제 쌓이는 것이거든요. 자꾸 쌓여가지고 사고가 딱 고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항상 강조하는 데 뭐라고 하냐, 고정관념이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탈피하기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것이 한 번에 그냥 대 생겨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생긴 기간 있잖아요. 생긴 만치 쌓이잖아요. 그 만치 뭔가 노력을 해야만이 그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인과의 이치는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쌓이기는 오래 쌓아놓고는 드러내버리기는 금방 드러내버리려고 한다 이 말이죠. 욕속심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뭔가면요, 인간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대체적인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쌓인 기간만큼 드러내는 기간도 같이 따라서 소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의 집.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행위의 집. 행위의 집. 그래서 행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하면은 행이 쌓이는 것이거든요. 그 쌓이면은 그 행이 습관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벗어나기가 힘든 것이거든요. 그 행위의 집. 다시 말하면 행위의 집은 육건 작용이죠. 육건을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용. 그거를 통해 가지고 행위의 집이 이제 생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요새 지금 사회는 정보의 집. 자, 정보가 쌓이는 거예요. 자, 정보가 쌓이는데 이게 정보의 집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요, 다음 요새에 제가 보니까 떴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음 요새를 좀 많이 이제 보는데요. 한 가정에서요, 한 가정에서 손자가 하더라고 할아버지들하고 아들하고 할아버지하고 이 사고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고의 격차가 벌어진 내용을 쭉 그 뉴스에 이제 다음에 다 설명을 해놨다니까요. 이 지금 70대 할아버지는 뭔 뉴스만 보는가 하면요, 가짜 뉴스만 보는 거예요. 그게 가짜 뉴스만 보니까는 그 가짜 뉴스가 집 쌓였죠. 그러면 그 가짜 뉴스를 보고 하는 자기의 실천 어쩌겠습니까? 이 손자들이 생각할 때는요, 우리 할아버지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 가정이 완전히 괴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가정 파괴 현상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맨날 돌아다니는데 가방 끼고 그 뒤에 이거 짊어지는 건 뭡니까? 예, 그러면 짊어지고요. 어디 돌아다니는데 그 속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요, 하여간 그 집회할 때 쓰는 도구가 그거 가득 들었어요. 그거는 그것만 갖고는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아들 손자들이 말이죠,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당신이 받은 정보는 그거예요. 이제 지금 내일 모레 야단 날 겁니다. 지금 내일이구나, 내일. 이 말이죠, 정보 요시는요, 이거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집하느냐.
이에 따라 가지고 생기는 사고의 영향은 엄청 다르죠. 어떤 정보를 집하느냐. 자,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그냥 막 정보가 물밀듯이 나오고, 그리고 이 허공복계의 말입니다. 정보가 계속 떠다니는 거예요. 허공복계에 떠다니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휴대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집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 집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제 이런 걸 볼 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자기 정신의 아이덴티티예요. 아이덴티티는 뭐라고 하면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 정체성이요. 이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은요, 이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 정보를 가감할 줄 알아요. 받아들일 정보, 안 받아들일 정보,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안다 이 말이죠. 아, 이건 받아들여야겠다. 아, 이건 안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정보를 탁탁탁탁 받으면요, 우리 교리하고 착착착착 연결이 돼요. 정보를 받으면 교리와 착착착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이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모든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에다가 비춰가지고 그 정체성이 정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통합 가공한다. 통합 가공해요, 이 정보를, 정체성은요. 통합 가공해요. 그래서 통합 가공해가지고 뭐 만드는가 하면 신정보, 신기술. 이걸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신기술을 만들어내면 이게 뭔가 하면요, 돈이 돼요. 이 돈이 되는 이 시대를 뭐라 그러냐, 지식 정보사. 그래서 이게 뭔가 신지식이에요. 최신 지식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정보를 자기 아이덴티티가 확실할 때 그거를 받아들여서 신지식을 만들어내고, 신지식이 되면 신지식은 돈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